자, 체력 1인 상태로 시작. 뭐야, 두장제거 있었네. 내 두장제거 돌려줘요. 호흡하기 소비 과소비. 아, 몸 나왔네. 냉정함. 여유로울까? 한 마리라도 가능성. 네, 됐어. 컴파일 꽃샘. 날 먹하려고 한그 욕망이. 맨 오른쪽 천마만 잡으면 돼. 그러면은 자유를 얻는다. 물론 타격으로 때려잡느라 좀 빡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체력 더 잃으면 안 되지. 아, 냉정함 쓸걸. 아, 귀찮아. 자꾸 불금 끊기는데 껐다 켤 거야. 소리 끊기는 거 짜증나네요. 일단 얘부터 잡고. 아이, 보초기 극혐. 피어싱님 반갑습니다. 이래서 150% 모드가 괜찮은데. 캘리퍼스 반복, 소비 반복 캘리퍼스 어느 정도 각이 나왔다. 아, 껐다 켜야겠다. 소리 너무 많이 묻힌다. 번구? 여기서 껐다 켭시다. 150% 켤까? 150% 정도 괜찮죠? 슈퍼 패스트 모드. 300, 500. 그냥 게임 애니메이션 빨라집니다. 아예 빠르다. 편한. 에프텔 반복 재구성. 에프텔 넣어도 상관없나? 아니면은 반복을 하나 더 넣을까? 반복 하나 더 강화할 시간 되는데.
근데 반복은 나중에 축성기도 넣어야 되는데 반복 두 개는 좀 그럴려나? 근데 축성기가 나올 거란 보장도 없어.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아니, 버섯이 왜 화내고 난리요? 고래 잠옷은 없더라고요. 고래 잠옷을 보신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뿔 가져가도 되겠지? 홀로그램 파지직 이렇게 돌릴까? 핑크 고래 잠옷이 있다고요? 남자의 색깔이군. 76달러요? 너무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싸? 진짜 고래 잡아서 만든 거 아니야? 아야.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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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퍼스도 있다. 근데 얼핵은 문제되는 게 이거 계속 비워줘야 돼서 별로 필요 없을 텐데. 세장합시다. 얼핵은 구체 쓰는 덱에서는 좀. 세장특. 2장 지원. 고래밥으로 저거. 고래밥으로 2장 제거 받았으면은 압축 좀 쉬게 봤을 텐데. 여기로 갑시다. 불 2개. 엘리트 하나. 디서빌리티에님 반갑습니다. 으악. 원구맨
융합이 왜 나와? 융합은 저거 구체술로 없어서 쓰기 힘들 것 같은데. 거지색. 구체술로 없을 때 아이 천장. 미친 그렘린. 멀티포션 레포. 신성. 일단 축성기. 축성기 신성 1골드 모자람. 소름 돋네. 개노사입니다. 졸라세. 아야. 34딜 미쳐가지고. 뭐야 저게? 너 못세다. 일단 잡긴 했는데 저거 써야 돼. 알고리즘 쓰고 넘어가야 돼. 대기 30장이 넘어. 돈 내고 냉정함 샀는데 공짜 냉정함이라니. 얘네들 왜 이렇게 세? 반복.
분열을 언제 강화하지? 아이 미친 힘 16이야. 오리아르콘도 냉기 아니 이거 아유 체력이 없네. 그 식물 어우 뭐야? 왜 안 죽어? 두날 키기 최적화 파기. 자야겠다. 계속 자야겠다. 아볼라 레디만 할 거야. 아볼라 레디만 할 거야. 레디만 할 거야. 빨리 알아서 해. 이럴 때 빠른 모드가 편하네. 만약에 강화를 한다면 핵분열 강화할 텐데. 아니면은 축전기. 축전기 강화 포션 빨면서 싸웁시다. 이런 제발 두배모드요. 창작마당에서 하이퍼스피드 모드인가 머신인가. 네, 그거 까시면 됩니다. 네, 모드 이름 정확히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헬리퍼스 이런다. 편향 편 편향불 호국순 치약 편향.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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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탐색으로 핵분열이나 좀 볼까? 아스트롤라비밖에 없겠네요. 나머지 두 개가 좀 그러네. 여기서 편향이 나오는 거지. 암 그렇고 말고 아씨 아이고 그걸 써지 편향각을 못 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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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각을 못 보네. 흐접이네. 일제서역? 아니야. 아무튼 아님. 구불구불한 길 극혐.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러냐고 존나 진정을 하고. 딩시 같은 게임. 파워포션 축전기뿔. 다음 불타는 엘리트에서 못 버틸 것 같은데.
살려주십시오. 대걸레님. 아. 괜히 때렸다가 기생충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냉정한 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회복이 아니네. 회복이 아니라 규준이네. 아 이거야 저쪽에서 핵분열 강화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 이벤트가 진짜 개꿀이긴 하죠. 달팽이는 잘 잡을 만한 덱인데 엘리트 잡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다. 아 축전기 또 나왔어? 야, 또 넣어도 되겠네. 되긴 한데 너무 많다. 그래도 또 넣을까? 또 넣자. 소비 축전기 빨리 써야 되고. 소비 냉정함이 먼저인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반복시 아유 잠깐만 이게 초과가 되네. 나 아무튼 이제 잡은 것 같아. 이번 턴까지만 맞고 이제부터는 딱히 맞을 일 없어. 캘리퍼스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레디만 해도 잡지. 데이터 디스크까지 잘 챙겨주네. 왜 이렇게 잘 대해주죠? 어색하게. 상점 가서 한장더 주고 억지로 엘리트 보지맙시다. 굳이 엘리트 보면서 리스크 늘리고 싶지 않아. 빵열판 필요 없겠지. 소비 지워도 될것 같고, 병법사? 병법사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방열판도 괜찮은가? 아니야, 방열판은 코스트 안 돼. 어차피 다음 상점도 와우 이런. 서지가 한 타임만 빨리 나왔어요. 아우. 근데 이제 과도자 만나도 좀 힘들겠다. 차라리 엘리트를 갈까? 엘리트 가면은 뱀 파충류 주술사만 문제지 지금. 다른 애들은 문제 없고. 턱턱턱 극혐. 아 제발. 아 젠장. 아이 이걸 해코지를 못 뽑았네. 세네. 확실히 세다. 컴팔 눈알 키기.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핵분열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엘리트 굳이 리스크 안 져도 되겠지? 비늘 희귀 우물. 아니야, 이거 덱
덱 느려서 핵 분열이 얼마나 빨리 잡히냐 싸움인데 안 좋은 것 같아. 어차피 기급을 화석에다가 저거 뭐냐 캘리에다가 뭐 먹을 거다 먹었어. 이중시전 강화, 이중시전이나 탐색 정도 강화할 수 있겠는데 이거 체력도 여유 되지. 탐색 강화자. 다 잡았네요. 이제 레디마도 잡는다. 8칸이지. 소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축전기 써야 되네. 호구새 나도 씹어먹죠. 아씨, 아왜 나왔어? 꺼져. 씹어 먹으라고 나왔네. 아, 알고리즘 빠졌네. 아, 미친. 속성기는 조금 천천히 써야 돼. 아니, 미친 에임. 이 게임이 핑신 게임이란 걸 잠시 잊고 있었네요. 아니, 이렇게 쉽게 잡을 만한 거를 이 고생을 했어? 아휴, 참 의지가 난 게임이다. 호구새가 화나봤자 호구죠. 뭐 흠집이나 납니까?
창방에서 억하고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일단 체력 세우고. 알약 돈 없어서 못 사네. 가방이 제일 낫겠죠. 유하우님 관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이제 안 맞겠지? 일단 상황 자체는 좋은데 일단 저거 아씨, 뭔 레벨이니 뿌려, 씨. 장난해? 아, 이걸 버퍼를 뺀다고. 어쩔 수 없지, 나 이거 없으니까. 홀로그램이랑 유전 알고리즘 딱두 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 폭풍도 없죠, 지금. 됐다. 이 정도면 잡는다. 가시도 있고. 잡았네. 가시가 크다. 킹시.
전기 영창 자주 해줘야 되고. 이번 타이밍 되게 초반부터 잘 풀리긴 했어. 뭔가 이게 약간 디펙트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디펙트 하면 딱 요런 느낌이지. 디펙트 정석 느낌. 와, 승천 이 집에서 하트 브레이크하고 2500점이야? 개쩐다. 극한의 졸보였다.